자, 2장 4절. 앞에서 우리가 partial derivative, multivariable function의 partial derivative 또 directional derivative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multivariable function의 극대, 극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변 함수의 경우 AB의 근방의 모든 XY에 대해서 f of AB가 f of XY보다 같거나 크다면 우리는 f of XY는 AB에서 극대가 된다고 하고 그 f of AB를 극대값이라고 합니다. 극대값 이렇게 f of AB가 제일 크다 그러면 이건 극소값의 예고 예, 거꾸로 예, 볼록한 그런 극대값 이라고 합니다. AB 근방의 모든 XY에 대해서 f of AB가 f of XY보다 언제나 같거나 작다고 한다면 우리는 극소값, 즉 이와 같이 이렇게 극소값 f of AB가 f of XY에 따른 어떤 것보다 가장 제일 낮다면, 작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극소값, 로컬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자, f of XY의 정의역의 모든 XY에 대해서 f of AB가 f of XY보다 같거나 크다면 언제나 이게 성립한다면 우리는 이게 최대값이 되는 거고 또 이게 언제나 같거나 작다 그러면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최소값 이거는 마이너스 빨간색으로 하죠. 그리고 이거를 파란색으로 바꿔주죠. 자, 이렇게 옆에 최대값 이건 최소값 요거는 레드로 해주죠. 자, 최대값, 최소값이 되겠습니다. 자, AB에서 이게 최소값의 예입니다. 이변수 함수의 요 함수가 요는 여기서 최소값을 갖죠. 자, 그럼 그 점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는 이제 최대값을 주는 또는 최소값을 주는 또는 극대값을 주는 극소값을 주는 그 AB점을 찾는 것에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함수 f of x가 AB에서 극값, 극대값 또는 극소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y equal b일 때 일변수 함수 f of x, b는 x equal a에서 극값을 갖게 되죠. 따라서 f of x의 AB는 0이 언제나 성립해야만 됩니다. 그쵸? 그 다음 마찬가지로 x equal a일 때 일변수 함수 f of a, y는 y equal b에서 극값을 갖게 되므로 요 식도 성립해야 됩니다. fy가 성립해야 됩니다. 자, 요 두 개를 고려한다면 아래 다음 정리를 얻게 됩니다.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 크리티컬 포인트에 관한 페르마의 정리를 얻게 됩니다. 만약 f of ab가 f가 ab에서 f가 ab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되고 f의 편대 함수가 존재한다면 언제나 fx의 ab는 0이고 fy의 ab도 0이다. 즉 그레디언트 오브 f at ab가 언제나 0이다 는 정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점을 그레디언트 오브 f equal 0을 만족하는 점 AB를 우리가 F의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극값을 구하려면 또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면 먼저 임계점, 요 크리티컬 포인트를 구해야 됩니다. 자,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여기 임계점을 구하라. 그러면 요 함수 F의, 요 이변수 함수 F의 partial derivative with respect to X 쉽게 구할 수 있고 partial derivative of f at with respect to y가 쉽게 구할 수 있죠. 요 두 개를 만족하려면 요거 equal 0, 요거 equal 0을 풀면 그 점이 1과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 실제로 계산해 보면 그러면 명령어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죠. 함수를 주고 함수를 3x제곱 플러스 2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y를 주고 그거에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레디언트 이퀄 0으로 나서 저기 각각 그 풀면 x가 1, y가 마이너스 2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1 마이너스 2점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크리티컬 포인트 임계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계점이 이렇게 하나만 존재할 수도 있고 이런 함수 같이 임계점이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정의해 주고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equal 0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solve 하면 그러면
그다음에 x, y에 대해서 각각 솔브하면 그레디언트를 솔브하면 다음과 같이 x가 0일 때 y가 0인 것, 또 x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스퀘어루트 2이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스퀘어루트 2인 거, 인 점, 또 세 번째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인 점, 또 마이너스 플러스 인 점, 또 플러스 플러스 인 이런 점들, 이렇게 다섯 개의 임계점이 존재합니다. 구하는 건 뭐 아까 했듯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를 주고 임계점을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레디언트 각각에 대해서 제로로 풀면 다음과 같이 다섯 개 점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다섯 개의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요 임계점이라고 해서 반드시 극대 또는 극소값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대 또는 극소값이면 임계점은 그게 그 모든 점이 임기 이 중에 하나는 이게 임계점인데, 그런데 이 점이 다 극값을 주진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요 점 같으면, 요 점이죠, C점 같으면 요거는 극값입니다.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요쪽에서는 작지만 이쪽에서는 제일 큰 값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서페이스 위에서는 이거는 극대값도 아니고 극소값도 아닙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새들 포인트, 안장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요 임계점 중에는 극대값을 주는 임계점도 있을 수 있고 극소값을 주는 임계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새들 포인트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아닌 그런 임계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극값 중에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가, 극대값, 극소값은 우리가 먼저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그리고 구하고 또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고 하면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파트 1에서 이제 우리 정의야. 그러니까 우리 선형대 수학 배울 때 이 양의 정보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극대 극소 문제를 푸는데 이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됩니다. 자, 먼저 Rn에서 두 번 편미분 가능한 실변수 함수 f가 존재한다고 하고요. Rn에서 r로 가는 편미분 가능한 실변수 함수가 존재한다고 하고 f(a)가 극소값 또는 극대값이 되려면 페르마의 임계점 정리에 의해서 먼저 요 x equal a는 임계점이 되어야 하므로 f의 편도 함수는 a점에서 모두 0이어야 합니다. 파셜 디리버티브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때 f of a가 극소값 또는 극대값이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을 얻으려면 임계점 x equal a에서 f의 이계도 함수, 이게 편도 함수로 구성된 해시안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 x점 a 근방에서 f의 2차 근사식, 아까 배웠죠? 2차 근사식이 이렇게 생겼으므로 요 임계점에서 함수 f의 극대 극소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뭐에 달려 있냐면 이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 형식은 q 오브 d 이걸 d 트랜스포즈 hd로 이렇게 정의하게 하면 요 h가 해시안 행렬입니다. 여기서 d가 x-a라고 잡아주면 요 해시안은 요 f의 a점에서의 요 이제 세컨 디그리 그레디언트가 되는데 요게 이제 해시안이죠. 이렇게 요 h와 d에 대해서 요 2차 형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로일 때 요 2차 형식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시작하면 만일 요 H에 고유값이, 요 해시안 매트릭스의 고유값이 모두 양이면 함수 F는 X equal A 근방에서 아래 그림 A와 같이 위쪽이 열린 포물 면에 가까워지게 되고 이게 고유값이 모두 양이면 포지티브 데피니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값이 양이면 위쪽으로 열린 그런 포물면이 되니까 이렇게 극소값이 A점에서 얻어지게 되고 또 H의 고유값이 모두 음이라면 그러면 요 아래쪽이 열린 포물면에 가까워지므로 그러면 F of A는 극대값이 존재하게 되죠. 이렇게
아이겐벨가 모두음이면 이런 모양이 되니까 이게 우리가 1장에서 배웠듯이 해시하는 능력 극대값스럽게 됩니다. 극소값 아이겐벨류값을 포지티브일 때 아이겐벨류값을 네가티브일 때 또 H의 고유값이 고유값이 람다 람다 2가 모두 0이 아니고 서로 다른 부호라면 모두가 0이 아니고 서로 다른 부호라면 그러면 안장 모양의 이런 쌍곡 포물면 하이퍼볼릭 파라볼로이드가 돼서 새들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안장점이 되는 거죠. 안장점이 되는 거죠. 안장. 자, 또 고유값이 중에 하나가 0이 되면 그러면 이런 포물 기둥의 모양이 되겠고요. 고유값 중에 하나가 0이면 이런 포물 모양으로 됩니다. 이게 이제 1장 2차 형식에서 본 내용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요 해시한 행렬이 바로 우리가 2차 형식에서 배운 지식과 연결되면서 다변수 함수의 극값을 주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걸 정리한 게 이겁니다. 자, 정리. 극대극소 또 안장점. 자, 다변수 함수 F가 임계점 x equal a에서 연속인 2개 편도 함수를 갖고 이 점에서 F의 2차 형식, 이 2차 형식을 Q of D equal D transpose HD라고 할 때 다음이 성립한다. 이 Q가 이 2차 형식이 양의 정부이면 즉 해시안 매트릭스의 아이겐밸류가 다 포지티브면 F of A는 극소값이다. 또 Q가 음의 정보이면 요 F of A는 A점에서의 F는 언제나 극대값이 된다. 또 A가 부정보이면 또 하나는 음수 또 양수의 아이겐밸류가 섞여 있으면 그러면 F of A는 극대값도 아니고 극소값도 아니다. 그렇죠? 이때 음수, 양수가 둘 다 0이 아니면서 음수, 양수가 섞여 있으면 그럼 우리가 안장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이 2차 형식이 양의 정보냐, 음의 정보냐, 또는 부정부호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극소값, 극대값 또 새들 포인트를 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거의 특수한 경우로 n이 2일 경우에 f가 이변수 함수일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요 해시한 행렬 모양이 이렇게 생기죠. 이때 선행 주소 행렬시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를 생각해 보면 여기 fxx가 델타 1이고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여기 델타 2가 되죠. 요 델타 2는 요거의 디터미넌트니까 요 fxx 곱하기 fyy 마이너스 fxy하고 fxy가 여기 시메트릭 행렬이니까 같으니까 제곱 fxy 제곱을 빼는 게 되겠죠. 자, 여기 2차 형식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 요 두 개를 활용하면 요 이변수 함수의 극대 극소 판정법을 아래와 같이 얻게 됩니다. 즉 점 AB에서 AB의 근방에서 F가 이 연속인 2개 편도 함수를 갖고 여기서 이변수 함수 함수 F가 연속인 점 이변수 함수 이변수 함수가 이변수 함수가 갖고 그리고 fx of ab equal fy of ab equal 0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면 그러면 요 fxx fx fyy 마이너스 fxy의 제곱이 0보다 항상 크고 그리고 또 fxx ab가 0보다 크면 그러면 f of ab는 극소값이다. 또 이거는 0보다 크고 요 fxx ab가 0보다 작으면 극대값이다. 그리고 요것이 음이면 그러면 f of xy는 극대값도 아니고 극소값도 아니다. 따라서 요 점에서 요 점 f 요 점은 F의 새들 포인트다 하는 거.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요게 어떤 의미냐면은, 요 아이겐밸류가 둘 다 퍼지티브이면은,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 델타 1도 0보다 크고, 델타 2도 0보다 크면, 그러면 극소값. 아이겐밸류가 둘 다 퍼지티브이니까 극소값을 갖게 되고,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 델타 1이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델타 2는 0, 퍼지티브가 되면, 그러면, 음수 두 개,
고유값이 둘다 이게 저 네가티브인 셈이 되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극대값 함수는 극대값을 그 점에서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는 퍼지티브고 하나는 네가티브이면은 그러면 디터미넌트 아이겐밸류 두개 곱한 것이 0보다 작게 되므로 f of ab는 극대값도 아니고 극소값도 아닌 그런 안장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미적 선형대수학을 모르고 미적분학을 배울 땐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배웠지만, 선형대수학을 배우고 지금은 헤시안 행렬을 그래서 헤시안 행렬의 아이겐밸류만 구하면 바로 이런 과정 없이 바로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또는 새들포인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장의 마지막 부분, 2차 형식의 양보, 또 음의 정보, 또 부정보의 개념 그대로 활용해서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 또는 요 고유값만 보고, 그리고 그 부호만을 이용하여 이변수함수의 극대극소 판정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변수 함수 이상의 다변수 함수, 3변수 이상의 다변수, 3변수 이상을 갖는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도 선행 주소 행렬식 프린시플 리딩 마이너의 부호만 확인하여 극대극소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다변수 함수의 극대극소 판정법도 여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변수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요 극값을 먼저 구하고, 그러면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인계점을 먼저 구해야 되죠. 인계점을 모두 구하면 이걸 놓고 이 f의 인계점들을 구하면 요게 이렇게 구해집니다. 제로, n 파이 제로. 요 각각의 인계점에서 이제 해시안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요 a가 0, 2k파이 0일 때 해시안들. 그 다음에 a가 0, 2k파이 0일 때의 해시안들. 그래서 요 0, 2k파이 0일 때의 해시안 행렬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3x3 3변수 함수이므로 이제 3x3 행렬이 구해지죠. 요거에 구해놓은 요런 행렬이 되고, 요 행렬에 요 해시안 그러니까 델타 그러니까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들을 쉽게 구할 수 있죠. 2, 그다음에 6, 그다음에 9. 이게 다 퍼지티브이므로 이게 아이겐밸류가 다 퍼지티브란 소리하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x equal a에서 양의 정보가 되는 거고, 따라서 요 값은 f 여기서 극소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요거 실제로 코드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면 요 프린시플 마이너들을 다 구해 보면 2, 6, 9로 나오죠. 그러니까 양의 정보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양의 정보이니까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같은 식으로 요 해시안 행렬의 고유값을 이용하여 구한다면 요 해시안 행렬을 정의해 주고 그 점에서의 해시안 정렬 그 아이겐밸류 구해 보면 이렇게 1, 3, 3다 포지티브로 나오니까 그 점에서 다 모든 점에서 아이겐밸류 저기 다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이렇게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를 구해서 하는 방법 또는 이렇게 아이겐밸류 해시안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구해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A가 제로에 2K 플러스 1 파이 또 제로에서의 그 F의 해시안 행렬을 구하면 먼저 해시안 행렬을 갖고 거기다가 요 A1, A2, A3 값을 이제 집어넣어 주면 이런 행렬이 구해지죠. 이 행렬의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를 구해 보면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로 이게 서로 부호가 네가티브 또 퍼지티브가 얼터네이팅도 아니고 서로 섞여 있죠. 따라서 이 경우 부정부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새들 포인트인 것도 확인할 수 있죠. 실제로 행렬을 정의, 해시안 행렬을 그대로 취해서 해시안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구해 보면 3, 1, 마이너스 3으로 또 프린시플 마이너를 구해 보면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로 이게 우리가 이게 부정부호인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안장점을 갖는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함수 f of xy가 이렇게 줬을 때 극값을 구해라 그러면 변수를 정해주고, 그 다음에 변수 xy를 주고 함수를 정해준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레디언트 이퀄 0이라고 놓고 그러고 풀면 그러면 1.0 1점에서 이제 저기 그레디언트 놓고 풀면 그 다음에 해시안 행렬을 구해서 그래서
헤시안 행렬의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드를 쭉 구해보면, 먼저 극값을 구해주고, 그러고 헤시안 행렬의 아이겐 밸류를 구해주고, 그 점에서의 헤시안 행렬의 그의 아이겐 밸류를 구해주고, 아이겐 밸류가 둘다 마이너스이므로, 그러므로 이게 극 대값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걸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스 확인해서 보면 델타 1이 마이너스이고 델타 2가 3이 된다는 소리는 아이겐 밸류가 둘다 네거티브라는 소리하고 일치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 프린시플 리딩 프린시플 마이너의 부호가 음과 양이 순서대로 교차되므로 고유값이 모두 음이라는 소리고, 헤시안 행렬의 고유값이 모두 음이라는 소리고, 따라서 아래쪽에 열린 포물선 모양의 극대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F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 F 마이너스 이퀄 8이라는 극소값의 극대값을 갖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헤시안 행렬의 헤시안 행렬의 그 점에서의 점, 이 점에서의 이 점에서의 함수 F의 헤시안 행렬의 고유값은 모두 음이고, 따라서 값을 갖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극대극소, 다변수 함수의 극대극소를 커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활용해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학습하게 됩니다. 수고했어요. 질문 있습니까?